여수시 오충사 에 들렸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인데 공원처럼 쫙 만들어놓은 입구를 보니까 새로 만든 것 같아요. 나무도 큰 거 심어놓고 의자까지 싹 해놓은 것이 공원처럼 꾸며놨습니다. 자, 오충사가 뭔지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. 홍살문이 딱 있는 것이 보니까 국가 관련 네,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충사 왼쪽에는 비석이 있고요. 우물도 있습니다. 바로 앞에는 우물도 있고요. 정문에는 문이 닫혀졌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충사는 임진왜란, 정일제란 때 구국을 위하여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과 앞에 정씨 창원파 일문의 충절공 네, 이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사우군이고 이순신 장군과 창원 정씨 네 분, 그래서 총 다섯 명을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오충사 다섯 명을 모셨다 이 말이군요. 오충사 왼쪽 문은 닫아져서 지금 오른쪽 문이 열려 있길래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왔습니다. 너무 일찍 왔나요? 네, 문이 닫아졌네요. 자, 이쪽 문 그리고 네, 이쪽 문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다섯 명이 신의를 모신 서당 오충사입니다.